인터뷰 전기차. 결코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용어. 암호해동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전기 단위. 그래서 떠도는 황당무계한 소문까지.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지만 왠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현대기아 자동차 환경기술기획팀 이영주 책임연구원을 만났다. 현대기아차 환경기술기획팀 이영주 책임연구원. 서울 부스터 EV 최고 전문가다.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화두다. 전기차가 필요한 이유, 전기차를 타야만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는 친환경 전기차가 우리 머릿속을 전혀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기차라는 단어가 주는 생소함, 어려움이 머릿속을 뒤죽박죽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 암호해동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전기 단위, 그래서 떠도는 황당무계한 소문까지.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지만 왠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진짜 친환경차 맞는 걸까? 누군가는 그런다. 감전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전기에 꽂으면 그냥 지에서인 하는 소리와 함께 충전이 되지 않는 걸까?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의 말이다. 한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주행거리 걱정은 없어졌다고? 정말 궁금한 게 많다.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 서울 부스터 EV 개발 단계부터 핵심 역할을 한 현대기아 자동차 환경기술기획팀 이영주 책임연구원을 만나 전기차 그리고 서울 부스터 EV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가 많다. 예를 들면 비가 올 때 타면 위험하고 주유소 자동 세차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등등. 물론 120년 전 내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많았을 거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기차가 물에 빠지면 감전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긴 말들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혹독한 환경에서 안전도 검사를 완벽히 끝낸 제품이다. 안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인 배터리가 아닌 전기차를 위한 전용 배터리가 적용되어 안전 관련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 또 내연기관을 통해 축적한 안전 노하우를 전기차에 접목시켰고 전기차에 적합한 안전 관련 품목을 개발? 적용했다. 서울 부스터 EV에 들어간 배터리 팩, 예전 전기차의 그것과는 다른 형상이다. 2. 서울 부스터 EV를 오랜 시간 탈 수 있었고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다. 충전 시간만 빼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다. 5분 내외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 안 만드는 걸까? 기술만 놓고 보면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양산 기술과 선행 기술 간에 극복할 문제가 있다. 즉, 배터리 능력의 한계와 충전 기술 능력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한다. 현재의 배터리 능력에 미래의 충전 기술을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두 가지를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3. 충전소를 찾아야 하고 충전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전기차는 부지런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 물론 이들은 전기차 외 다른 차를 더 굴린다. 전기차는 그저 세컨드카다. 전기차가 퍼스트카가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이제 웬만한 아파트에는 충전 시설이 있다. 전기차를 퍼스트카로 써도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주행거리가 알목을 잡기도 했지만 이제 주행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능의 문제가 아닌 양산했을 때 안전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인프라가 더 갖춰지고 전기차 보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충전시간 역시 빨라질 거다. 완충한 소울 부스터 EV는 3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물론 전기차를 퍼스트카로 쓰기 위해서는 몇몇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프라 문제다. 이 부분 역시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4.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을 갈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소모품이 적을 것 같다. 전기차 유지 보수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워셔액이나 냉각수 등의 소모품은 내연기관과 비슷하다. 그러나 엔진 오일이나 변속기 오일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다. 소울 부스터 EV는 전기차 관련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똑똑한 차다. 5.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배터리는 방전과 충전을 반복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당연한 말이지만 급격한 방전, 급격한 충전은 배터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유와 함께 충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6. 어떤 기술이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소울 부스터 EV를 구입했다고 치자. 5년 혹은 10년 뒤면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배터리만 통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과 5년 혹은 10년 뒤에 나올 배터리 사이즈만 같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더욱 다양한 스타일로 나올 것이고 배터리 성능 또한 훨씬 좋아질 거다. 여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조건들이 많고 범위도 넓다. 어떤 기술이 어떤 속도로 어떤 변화를 거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7.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나? 이제 주행거리 걱정은 없다. 주변 환경, 즉 내가 차를 타고 다닐 환경 내에 충전소 등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차가 예쁘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에 덜컥 샀는데 인프라가 제대로 없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전기를 먹기에 누진세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전기차 충전에는 누진세가 붙지 않는다. 연료비 전기세가 내연기관 대비 10%밖에 되지 않고 친환경차로 각종 할인 혜택도 많다. 초기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5년 이상 타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새로 개발한 PE 파우트레인 일렉트라닉은 이전 버전에 비해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아졌다. 9. 소울 부스터 EV는 급속으로 약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급속으로 100% 충전은 불가능한가? 급속 충전으로도 100% 꽉 채울 수 있지만 배터리 0에서 100%까지 모든 구간에서 같은 속도로 충전되는 건 아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급속 충전을 할 때 약 80%만 빠른 시간 내에 충전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잔존 가치는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신차 가격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가 이루어진 뒤 남은 차량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잔존 가치는 중고차 가격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2년 후 잔존 가치는 70에서 80% 안팎으로 산정된다.
구간까지는 빠르게 되지만 그 지점이 지나면 천천히 안정적으로 충전이 된다. 80% 이후부터는 긴급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급속 충전기보다 완속 충전기 사용을 권한다. 10. 다른 전기차 대비 소울 부스터 EV만의 장점이 있다면? 소울 부스터 EV는 최신 모델이다. 다른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다. 내연기관 부럽지 않은 넉넉한 주행거리, SUV에 가까운 안팎이면서 단단한 보디 형태, 짜임새 있게 꾸민 실내 패키징도 장점이다. 사용자를 배려한 다양한 편의 장비도 일품이다. 첨단 IT 장비가 중심이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전기차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차 안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11. 전문가로서 소울 부터스 EV 오너가 된다면 어떤 옵션으로 채워 넣겠는가? 추천하는 옵션은 윈터 패키지와 텔레매틱스 기능인 유보 시스템이다. 펌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윈터 패키지는 한겨울 최악의 경우에 주행 거리가 30% 정도 떨어지는 상태를 최소화해 준다. 소울 부스터 EV 윈터 패키지를 선택하면 이 수치를 10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 유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EV의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충전기 종류 급속 완속과 현재 운영 상태 사용 및 고장 여부 등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는 전기차의 핵심 구동계입니다. 연결 부위에서 오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 남양연구소 현장 인터뷰 도중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이영주 책임 연구원. 10위. 현대 기아차 모델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어디서든 빠르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AS 때문이기도 하다. 기차도 가능한가? 일반 카센터에서도 정비를 받을 수 있나? 일반적인 소모품 등은 당연히 기존 현대 기아차 서비스망 또는 일반 카센터 등에서 정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가 보편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및 전기 모터 등 전기차만의 핵심 부품은 거점 AS 센터 및 현대 기아차 서비스망을 이용해야 한다.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느는 만큼 전기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센터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13. 휴대폰 보조 배터리처럼 전기차용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울 부스터 EV는 완전 방전이 되기 전까지 운전자에게 여러 신호를 보낸다. 방전 상태가 다가오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 갈 수 있게끔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자동 전환한다. 예를 들어 충전 상태가 일정량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 메시지와 함께 주행과 관련이 없는 전력 소모가 가장 큰 부분부터 전력 사용을 제한한다. 과정이 차례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차가 서게 된다. 전기는 물과 같아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EV의 고전압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려면 차에 얹은 배터리보다 훨씬 큰 보조 배터리를 적용하거나 저전압의 보조 배터리를 승합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수료가 더해지고 개인 별 조건 차이가 있더라도 200달러 한화 약 23만 2천 원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수금 3,504달러 한화 약 407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 24개월간 소비자가 되는 금액은 대출 금리보다 조금 비싼 셈이다. 부피, 그리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정리 황우깁 자동차 칼럼니스트, 전 모터 매거진 기자 사진 유장헌 지프의 자신감. 글래디에이터 2년 후 90%의 잔존 가치 인정 미국 시장에서
출시와 동시에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직구의 픽업 트럭 글래디에이터가 초저가 리스 상품을 내놔 화제다. 2년 후 잔존 가치를 90%에 달하는 것으로 설정해 글래디에이터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프는 미국에서 글래디에이터를 위한 24개월 리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간 주행 거리가 1만 마일 약 2만 6,160km로 제한되는 대신 매우 저렴한 선수금과 월납액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리스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목할 것은 금액이다. 35,040달러 한화 약 4,068만 원에 달하는 글래디에이터 스포츠 기본형을 리스로 구입할 경우 10%의 선수금을 납부한 뒤 24개월 동안 맥 월납은 수수료 제외 143달러 한화 약 16만 6천 원. 즉, 2년간 이자만 내면서 타는 셈이다. 이런 상품을 구성할 수 있었던 건 지프가 글래디에이터의 잔존 가치를 매우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자동차 리스 전문 업체인 카스다이렉트는 이 파격적인 리스 상품이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잔존 가치가 2년 뒤에도 90%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낮은 차량은 그보다 낮은 잔가율을 보이기도 하고 인기가 좋은 SUV나 크로스오버 차량의 잔가율은 85%에 육박하기도 한다. 그러나 2년 후 잔존 가치가 90%에 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프가 이처럼 자신 있게 글래디에이터의 잔존 가치를 높게 설정한 것은 글래디에이터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글래디에이터는 사전 계약에서 6만 815달러 한화 약 7,060만 원에 달하는 런치 에디션 4,190대를 단 하루 만에 완판했다. 6만 달러 가격대는 포드 F-150 같은 풀사이즈 픽업은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같은 럭셔리 세단이나 럭셔리 SUV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가의 글래디에이터가 출시 초반부터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대박 조짐을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지프의 정통 오프로드용 SUV 랭글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픽업 트럭이다. 한 명이 탈 수 있는 실내 공간과 700kg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을 갖췄다. 전 모델 3 6리터 펜타스타 엔진이 기본 탑재돼 285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며 6속 수동 변속기 또는 8속 자동 변속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랭글러의 형제 모델답게 저속 기어를 포함한 파트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됐다. 한국 시장에는 2020년께 출시될 예정이다.